이른 아침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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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적한 시골집이 시끌벅적해집니다. 아침부터 반상회라도 열린 거냐고요? 바로 이 귀여운 아기 때문이랍니다.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동네 어른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공주님은 바로 별이. 김명섭 씨의 둘도 없는 귀한 손녀입니다. 다리 아파서 왔어, 아기 보러. 오늘 일부러 촬영 때문에. 바람이 좀 닮고 뭐 나요. 또 닮았는데 뭐. 엄마 많이 닮았어. 엄마. 내가 살도 엄마. 그래요. 낯설은가 봐. 금덩어리라니, 금덩어리. 금덩어리야, 맞아. 여기 봐, 여기. 낯가려. 여기, 여기. 낯가려. 여기, 맞아. 여기 봐. 나오고 싶다, 머리 좀 봐, 멋있다 보니까. 할아버진 평생 두 팔에 손주 안아볼 날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. 이런 기쁨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. 중요한 거지, 진짜 기적이지. 아주 좋아서 주는데요. 할아버지가 좋아 주는데요. 누구보다 손주가 태어나길 간절히 바랐지만 두 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. 아이 갖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. 어머니도 두 딸이 엄마가 되는 걸 보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기적 같습니다. 막 우리 집 금덩어리라 그러고 막 이런 거 혀에서 박스가 그렇다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. 이렇게 좀 돌아가지, 이렇게 돌아야지, 이렇게 돌아야지. 손 빼고 옳지, 손 빼고. 별이가 태어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. 가장 달라진 사람은 김명섭 씨. 엄마 윤정 씨는 이렇게 살가운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. 온종일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을 만큼 무뚝뚝했던 아버지. 그랬던 아버지가 별이 앞에선 이렇게 수다쟁이가 됩니다. 야, 발 붙여. 요, 요, 요. 예. 아이고 힘들어. 아이고 힘들어. 대체로 어렸을 때도 이렇게 다투셨어요? 엄마가 맨날 그래. 우리는 네. 왜 자기 딸들은 그렇게 안 해준다고 엄마가 그래. 아빠한테. 솔직히 아빠한테도 저런 면이 있었나 그런 걸 좀 잘 느낄 때가. 명섭 씨.